10월 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 모레면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이번 주를 집중 추모 기간으로 선포했고 내일은 100일 시민 추모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태원 분향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지금도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집중 추모 주간 매일 저녁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부터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159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59명의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넋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일 시민 추모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사용은 허가하지 않았는데 추모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서울시는 방송사 촬영 일정이 먼저 잡혀 있다며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일단 불허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방송사 일정과 추모 행사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사용 허가 신청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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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내일 전 국민들과 같이 아이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일단 광화문 광장 북측 세종대로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추모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모이고 교통혼잡도 예상되는 만큼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서울시에 광장 사용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SBS 사공성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